선배 잠만요. 이게 뭐야? 밤이에요, 밤. 밤? 아직 여름인데 웬 밤이야? 얼마 전에 우리 집에서 제사 지냈는데 저희 어머니가 밤을 너무 많이 사셨다고 캐갖고 선배 생각이 나서 갖고 왔죠. 매번 받기만 해서 미안하네. 정말 받아도 돼? 하모요. 아, 참 선배, 그거 알아요? 응? 동물한테 밤 껍질을 먹이면 털에 그렇게 좋대요. 밤 껍질을? 그 껍질에 탄닌 성분인가 있어가 그게 뭐라더라? 해독도 하고 미백 작용도 하고 털 윤기도 좋아지게 하고 이거 여자들도 갈아서 뭐 팩? 그런 거 한다고 하던데. 암튼 토끼들이 이거에 환장한대요. 뭐 토끼, 햄스터, 고양이 가릴 것 없이 다 좋다 카던데요. 정말? 그렇다니까요. 밤 껍질이 딱딱한데 정말 먹을 수 있을까? 토끼 이빨 튼튼한 데는 이유 있는 거 아니겠어요? 고양이 이빨도 얼마나 날카로운데요. 고마워. 잘 먹을게. 선배, 그런데 저기... 응? 아니에요. 다녀왔어. 요거트가 아기 고양이한테 좋다는 소리를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. 그리고 브로콜리랑 당근이랑. 몸에 좋을 만한 걸 다 넣고 평소에 애들이 맛있어 하던 것들도 좀 섞어보자. 알로에도 있었지, 참.
얘들아, 밥 먹자. 잘 먹네. 지수야, 괜찮아? 지수야, 지우야, 미안해. 대체 뭐가 문제였지? 지수 형, 정말 괜찮아? 아직도 속이 이상해. 죽을 것 같아. 야, 그게 대체 무슨 음식이냐, 진짜? 그래도 형은 토하고 괜찮아졌지만 얼룩토끼는 정말 죽었다 살아난 것 같은데? 닥쳐! 주인이란 게 그걸 음식이라고 먹이려고 해? 정신 나간 거 아니야? 나는 괜찮았는데. 도련님은 안에 있는 사과만 골라 드셨으니까요. 그러고 보니 저 두 토끼는 왜 말짱한 거야? 작은 토끼는 사과밖에 안 먹고 큰 토끼는 브로콜리밖에 안 먹었어. 채! 편식하기는. 먹고 토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아? 사람이 아무거나 잘 먹어야지! 아, 물론 음식이 안전하다는 전제 하에. 아니면 나처럼 아예 안 먹거나? 시끄러운 고양이 놈들,
망할 주인 다 마음에 안 들어. 다 짜증나. 야, 너 자꾸 짜증낼래? 그래도 밥주인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준 거라고. 물론 조금 위험하긴 했지만 난 일부러 우릴 챙겨준 마음은 고맙다고 생각해. 그런 독극물을 만들 바에는 차라리 안 만드는 게 세계 평화를 위한 거거든. 그래도 주인 누나가 열심히 만들었는데. 넌 먹지도 않았잖아. 사과 더 먹고 싶어. 우리를 위하는 마음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사과. 먹진 않았지만 난 마음속으로 주인 누나한테 고맙다고 인사했다고. 제대로 된 음식을 만들어야 고맙다는 생각이 들지. 근데 밥주인 좀 변한 것 같지 않냐? 변하다니 뭐가? 예전에는 그냥 좀 기계적으로 챙겨주는 느낌이었는데 요즘에는 많이 다정해졌다고나 할까? 확실히 좀 그런 것 같긴 해. 예전 같았으면 요리도 안 해줬을 텐데. 차라리 기계적이었을 때가 나아. 이젠 밥도 가려서 먹어야 할 판이라고. 하긴 주인 누나가 밝아진 건 토끼니 발바닥의 영향이 컸던 것 같아. 이 고양이가 진짜. 역시 그녀는 조금 변했어. 예전에는 없었던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. 좋은 일이야. 정말 휴가 온 기분이 나는걸? 오랜만에 나와서 그런가? 다 왔다. 많이 보고 싶었는데. 엄마, 이것 봐! 모래성이야! 내가 만든 모래성이야! 꽤 잘 만들었지? 오! 아주 멋진걸? 도시락 먹고 해요. 계속 놀기만 하면 금방 피곤해져. 우리 집은 바다랑 너무 멀어서 아쉬워. 바다에 자주 오고 싶은데. 그러면 내년에도 또 오자.
아빠 말 너무 믿지 마. 여름이면 바쁘다고 휴가도 없는 사람이. 그래도 난 다시 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. 아빠가 내년에도 휴가 낼 테니까 꼭 다시 오자. 정말이야? 아빠 최고! 지연아. 그런 일은 없겠지만. 8월도 오늘로 끝이구나. 또 바빠지겠네. 이제 곧 졸업이네.
드디어 결정을 내리셨군요. 너무 우울해하는 것 아닌가요? 게임의 클라이맥스는 지금부터 시작되는데 말이죠. 잘 자요, 나의 히로인. 당신에게 드리는 이 선물이 부디 마음에 들길 바랄게요.